제 생각으로는 우리 자신이 계속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항상 바뀌는데 배운다는 것 자체가 그 바뀌는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밖에서 들어오는 나한테 들어오는 신호라는 게 같은 뜻이 아니면은 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배운다는 것은 우선 암의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이 있고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항상 그렇죠. 전에 모르던 거 그런 식으로 지식을 넓혀가고 그걸 이해하는 정도를 넓혀가고 그런 과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거를 깊이 있게 더 짜임새 있게 만들어가는 그 훈련 과정이 있죠.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마 혼자서 독방에 앉아서 끙끙거리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도 한 것 같아요. 또 그런 공부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근데 그건 공부의 한 양상일 뿐이거든요. 세상에 하고 나 자신하고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배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잘 아는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그 사람들한테 내 생각을 얘기해서 정정도 받고 대화를 통해서 배울 때는 두려움이 좀 없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괜찮다는 느낌을 가지고 물어봐야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 되고 그게 대화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질문을 하고 나서도 이해를 하려면 자세히 들어야지 되고 자세히 들으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은 다시 질문할 수도 있고 우리 특히 학생들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이해한 바를 한 번씩 표현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령 문장 하나씩, 문장 두 개씩, 한 단원씩 이런 식으로 자기 표현을 한번 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 그 부분은 잘못됐다. 정정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그 사람도 그런 식으로 지식을 더 전해줄 수 있고 그게 또 굉장히 효율성을 가미하는 것 같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든 간에 이미 수학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사칙 연산은 모든 사람이 지금처럼 알게 된 것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20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미적분 같으면은 1600년대에 개발이 됐는데 처음. 그러니까 행성.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뉴턴이 미적분학을 발견했잖아요. 그것도 우리 책에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이면 배우는 상황으로 왔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등한 수학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성이 있으면 보편화돼 버립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이해를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수학이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정밀하게 이해해 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수학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공을 던질 때 내가 세게 던지면 공이 빨리 나간다. 이거는 다 직관적으로 파악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밀한 이해가 필요 없죠. 일단 거기까지 가는 데는. 그런데 한참 던지다 보면은 이만큼 더 세게 던지면 얼만큼 더 빨리 나가나 이런 종류의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멀리 나가게 하려면은 공을 좀 위로 던져야지 되잖아요. 그냥 앞으로 던지면 안 되고. 그래서 점점 정밀성이 요구되기 시작하죠.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45도 각도로 던지는 것이 가장 공을 멀리 나가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내려면 거기서는 이제 진짜 수학이 필요합니다. 미분방정식도 좀 해야지 되고 어떤 종류의 궤적을 따라서 공이 앞으로 나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직관적인 이해
세게 던지면 멀리 나간다. 거기로부터 점점 원하는 바를 정밀하게 만들어가면서 정밀한 답을 원하는데 그러자 보면 점점 많은 수학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답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을 하는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수학 없이 표현할 때는 어떻게 던져야지 멀리 나가는가 그렇게 질문했었잖아요. 그건 별로 수학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좋은 답이 안 나오고 각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좋은 답이 나오거든요. 유용한 답이. 그래서 그때는 질문하는 데 있어서도 이미 수학적인 개념이 큰 도움을 주는 상황이죠. 그 질문을 정밀하게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수학적인 언어, 수학적인 프레임워크, 수학적인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